캐슈, 스슈, 팽슈. 지금도 책 읽을 테니까 잘 들어줘. 넓은 시야로 나만의 방법 찾기. 오드리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기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다. 메소드 연기법을 만든 러시아 연극 연출가 콘스탄틴 스타니슬라스키는 배우라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서 동화되어야 하고 그 감정을 느끼면서 연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신뢰할 만한 연기론을 오드리는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했다. 오드리는 자신감이 없으면 제대로 된 옷을 고르는 감각을 발휘했고, 연기 기술이 부족하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냈다. 나에게 옷은 아주 중요해요. 어쩌면 내가 처음 연기를 시작했을 때 연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되고자 하면 될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연기는 늘 어려웠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늘 극중 인물로 살았어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찍을 때는 홀리 골라이틀리였고, 마이 페어 레이디를 찍을 때는 일라이자 드리틀로 살았어요. 연기는 늘 어려웠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늘 극중 인물로 살았어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찍을 때는 홀리 골라이틀리였고, 마이 페어 레이디를 찍을 때는 일라이자 드리틀로 살았어요. 연기를 할때 내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건 극중 의상이었어요. 연기 기술이 부족했고 극중 역할에 쉽게 이입하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연기하는 역할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극중 의상을 보면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 촬영 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전쟁과 평화일 수도 있고 파괴일 수도 있어요. 수녀복을 입는다고 바로 수녀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녀복을 입으면 걸을 때 확실히 달라지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연기한 영화들은 모두 동화였어요. 무엇을 연기하든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공주든 꽃을 파는 소녀든 모든 역할이 나의 일부였고 나 역시 그 역할의 일부였어요. 마이 페어 레이디. 오드리는 흠잡을 데 없이 멋지고 우아한 드레스와 고풍스러운 헤어스타일,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하고 있을 때 행복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은 히긴스 교수의 집 계단을 멋지게 내려가는 것뿐. 그 외의 모든 건 드레스와 헤어스타일, 보석이 한다고 말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은 틀린 게 없다. 옷은 사람이 만들지만 오드리는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곤 했다. 인생은 때때로 힘들다는 걸 인정하기. 미국 언론은 오드리에게 흠뻑 빠졌다. 하지만 오드리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헨슨경이라 불린 제임스 헨슨이었다. 영국 운수회사 상속자이자 위트 있는 플레이보이였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오드리는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이 연인일 때 오드리는 브로드웨이에 데뷔해 바로 스타덤에 올랐다. 희망에 가득 찬 그들은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했다.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결혼 파티에 초대 명단도 짰다. 영화 제작사가 오드리의 결혼을 막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당시 오드리는 일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다 영화 로마의 휴일이 개봉되기 전에 오드리는 갑작스레 결혼을 취소했다. 이 일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오드리를 힘들게 했다. 이 일은 오드리를 힘들게 한 유일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회사 업무랑 같아요. 만약 내가 남편의 저녁을 만드느라 바빠서 다음날 대본 리허설 대사를 외우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난 아마 직업도 잃고 남편도 잃게 될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야망은 커리어 우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 그 자체를 갖는 거예요.
런던에 있는 나의 집에 가구를 채운 것도 하지 못할 만큼 바쁘고 시간이 없었을 때 나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나쁜 아내구나. 거리에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줄 때도 그는 항상 내 코트를 들고 서 있었죠. 젊음과 마른 몸매에 집착하는 문화는 우리를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게 한다. 우리 대부분은 시간을 되돌려야만 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젊어 보이는 게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지방을 없애고 주름을 없애고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다이어트 보조제와 대체식품, 바르는 다이어트 크림과 먹는 약으로 쇼핑 카트를 가득 채운다. 밥 먹을 시간에 억지로 운동을 하고 몸매는 물론이고 삶 자체를 드라마틱하게 바꿔준다는 운동 제품 영상을 보느라 늦게까지 TV를 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늙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 그리고 늙지 않기 위해 발버둥친 모든 시간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진짜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갉아먹는다. 젊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건강하다면 몇 살이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오롯한 나만의 세상 만들기. 오드리가 스타덤에 오른 후 그녀는 단 3년 만에 브로드웨이 연극 두 편과 영화 두 편을 모두 소화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세상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리고 스타가 무엇이고 인기가 무엇인지도 배웠다. 그것은 바로 피로였다. 25살의 오드리는 휴식이 필요했다. 오드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런던, 파리, 뉴욕, LA, 로마 같은 큰 도시에서 보냈다. 그녀는 스위스로 가고 싶었다. 스위스로 가고 싶었대, 서시야. 산과 고요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이 간절했다.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고 늘 휴식을 그리워했다.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기. 오드리의 초기 작품 속에 담배 피울 사람 있어? 라는 대사가 있다. 그녀는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샤레이드, 100만 달러의 사랑, 뜨거운 퐁, 언제나 둘이서 에서 담배 피우는 연기를 했다. 오드리는 영국 담배 브랜드인 윌스 골드 플레이크를 좋아했고 나중에는 켄트를 피웠다. 흡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우는 담배 개수가 더 늘어났다. 어느 저녁 오드리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지금 작은 위스키병을 벌컥벌컥 마시면 당신은 놀라겠죠? 술 마시기에 이른 시간이라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세상 어딘가는 이미 6시가 넘었을 텐데요. 그녀의 말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그녀를 공주님이라고 불렀는지도 모른다. 피플 매거진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오드리의 모습을 보여줬다. 오드리 헵번의 하루는 집 안을 어슬렁거리며 켄트 담배를 피우고 J&B 위스키를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단점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언젠가는 단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녀와 오드리가 좋은 친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면서도 마치 시골에서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음식도 먹는 것처럼요. 노력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도시의 사회와 삶은 뭔지 모르게 나를 억압해요.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공기는 오염되어 있고 자동차 소음은 마치 총소리를 연상시키죠.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들을 수도 없어요.
내가 만약 런던이나 뉴욕, 할리우드에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정말 이상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단 한 번도 도시를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난 늘 시골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여기까지!